오늘은 춘포와 모시의 아교 표수하는 방법이랑 먹으로 춘포이의 묵포도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춘포는 명주 생사와 점화가 들어있어서 비단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고 거칠게 느껴져요. 모시를 보여드릴게요. 모시를 보면 진짜 더 거칠죠? 그리고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성글어서 뽕뽕 뚫린 느낌이 많죠. 춘포에 아교 표수를 할 건데 하나는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놨어요. 아예 담궈가지고 아교 표수를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아교 표수를 해보고 한 개는 또 이렇게 붓으로 발라서 한번 아교 표수를 해보겠습니다. 모시에도 해주고요. 자, 널어놓고 자, 이렇게 노란색 모시에도 해줬습니다. 다 마르니까 진짜 뻣뻣해졌어요. 풀먹인 것처럼.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고 이렇게 그림 그리기 좋게 다림질을 해서 펴줍니다. 앞뒤로 다림질을 해주면 더잘 펴지는 것 같아요. 다림의 온도는 실크 다릴 때처럼 약간 저온으로 놓고 하셔야 돼요. 너무 뜨거우면 자국이 날수 있습니다. 모시도 춘포도 그림 그리기에 좋은 바탕 소재인 것 같아요. 이걸 이용해서 한번 멋있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? 자, 이렇게 말려서 놓으니까 아주 은은하고 너무 예뻐요. 여기는 담가서 아교 포수했던 춘포입니다. 이거는 스모카드처럼 막 농단 변화를 한 붓에 나타낼 순 없어요. 비단에 채색하는 것처럼 살살 이렇게 진한 거를 하고 우리 채색화 발임할 때처럼 발임도 해주고 하면 될것 같아요. 근데 담궈서 한 거라 그런지 조금 더 붓질로 한 거보다 좀더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. 자, 여기 왼쪽은 제가 붓으로 아교 포수했던 거예요. 오른쪽은 담가서 했던 거고요. 붓을 그을 때도 느낌이 왼쪽이 조금 더 먹을 더잘 먹는 느낌이에요. 그만큼 조금 더 번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담가서 아교 포수한 거는 아무래도 앞뒤로 아교 포수가 완전하게 된 느낌이니까 조금 더 뻣뻣한 느낌이 있겠죠. 자, 이렇게 흐린색. 그러니까 채색화할 때처럼 흐린 건 흐리게 좀 시작해야 되고 진한 건 이렇게 조금 덧칠해가지고 이렇게 색 변화를 조금 주면 돼요. 그러면 이런 농단 변화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먹을 삽목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그래서 흐린 포도는 흐리게, 좀더 진한 포도는 아예 진하게 이렇게 채색하듯이 색이 올라와 줘야 돼요. 이렇게 해놓고 마르면 조금 진한 색을 덧칠해서 색 발임도 할수 있어요. 이 춘포가 주는 이 실의 느낌이 너무 좋네요.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잘 먹어요. 여기에다가 산수화도 그릴 수 있고, 또뭐 채색도 할수 있고, 청록산수 같은 거 그려놓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.